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다섯 개 머신맨 레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방법 교육을 했어요. 이걸 보고 제가 금방 봤는데 우리 레이 양이 뭔가를 만들었어. 야, 이게 뭐 실제야? 자, 어쨌든 우리 레이 양의 경력을 알려드리자면요, 가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센터 드릴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드릴은 알죠? 네, 구멍 뚫는 거. 맞아요. 그거밖에 몰라. 엔드밀이 뭔지도 모르고요. 볼 엔드밀이 뭔지도 몰라. 그냥 동그란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30분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도면도 그리고요, 모델링도 하고요, 가공도 해요. 뭐 이거 개도 다 하는 거야 이거?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야? 자,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한번, 에이 설마 버벅 되겠지. 한번 보자고요. 자, 플레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야, 오늘 6월 23일인데 여러분,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그죠? 자, 지금 시간이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됩니다. 아, 안 보이네요. 보이네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도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해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뭐 나도 몰라도 된다. 뭐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64파일을 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이제 넣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원을 세 개를 그리시는데, 보자. 야, 역시 젊음이 좋아요. 아직은 30대라 그냥 쭉쭉쭉 해가요. 30대 초반이시죠? 딱 30이요. 야, 딱 30이랍니다. 야, 20을 이제 건너뛰었어요, 이제. 야, 아직 머리가 그냥 팽팽 잘 돌아가나 봐요. 지금 우리 레이 양은 현장에 한 몇 번 우리 찰스랑 따라서 가본 적이 있어요. 기계도 좀 보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는데, 실제 이쪽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이 CAD라는 것도 처음 이렇게 그려봐요. 근데 뭐 그냥 한 30분 교육받고 그냥 이렇게 슥슥슥 그리는 거 보면, 야, 이제 이게 원 CAD캠이 진짜 얼마나 쉽고 편리한지, 야,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진짜 절실히 느껴요. 어우, 뭐냐, 아주 날아다녀요 그냥. 예. 자, 지금 가운데 16파이 그렸고요. 다음에 이제 6파이짜리 원을 그려가지고 8개를 회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키가 제 컴퓨터랑 다르니까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입력을 할 때. 아이고, 101이었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레이 양이 긴장하셔가지고 16을 넣어야 되는데 막 101도 넣고 그래요 지금. 야, 그래도 와. 자, 이제 우리가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회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에 가서 복사 개수 입력하고 각도, 그냥 각도도 딱 알아서 그냥 딱 넣어버리네 그냥. 야, 그리고 이제 문자 들어가서요, 이제 문자도 자 원신시 코리아 해가지고 문자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좋네요. 다 되어있네요. 그러게요. 원하는 위치에 딱 넣고, 자, 이제 오우야, 이제 그냥 문자를 갖다가 도면으로 바꾸는 방법도 터득을 하셨어요. 야, 미리 깨야죠. 자,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할 건데, 자, 이제 치수도, 야, 저렇게 딱딱딱딱 넣는 거 보니까 우리 이제 레이 양이 도면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치수를 어디다 어떻게 놔야 되는지 모르지만 찍는 방법은 알아요. 예, 그래서 좀 이쁘장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잘 놓고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치수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만들던가 아니면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 도면을 이제 편집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이 도면 그 치수를 다른 레이어,
창에다가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제 보니까 뭘로 하려나? 아, 색상 선택이라는 걸 해서 화면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변경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 치수라고 넣든 아무거나 그냥 입력해서 하면 그 위치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눈을 찍으면 이렇게 감춰지죠. 야, 잘하시네, 그래도. 자, 이렇게 이제 도면이 다 그려졌어요. 자, 이제 뭐 오늘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지금 모델로 지금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지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입체도 한번 쫙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우야, 금세 그리네. 자, 이렇게 이제 찍고 또 안쪽에 포켓을 마이너스 16 넣고, 모델 벌써 다 만들어진 거예요. 쉬운데요? 이야, 쉬워요? 야, 역시 교육한 보람이 있네요. 30분 동안. 자, 지금 그 어렵다는, 우리 그 10년, 20년, 50년 차도 그 어렵다는 가공을 지금 들어가서 가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전혀 다른 쪽에 있다가 전혀 기계라고는 보도 듣도 못한 곳에서 와가지고 이제 가공이라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포켓 가공을 하려고 뭔가를 선택하고 들어가셨어요. 이야. 자, 이제 뭐 가공은 원캠은 이게 뭐 몰라도 그냥 담담하면서 그냥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돼 있으니까. 우리 이전 분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그냥 담담하고 하면 그냥 끝나요. 봐봐요. 끝났어요. 이야, 뭐. 야, 이제 구멍을 이제 뚫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셨네요. 다 선택하고 구멍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최적으로 만들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구멍도 이제 최적화하고, 가가지고, 야, 어우, 이미 드릴, 센터 드릴, 드릴, 이런 것도 이전 사람이 다 넣어놨어요. 그래도 좀뭘 안다고 좀 수정을 한다고도 들어가시네요. 들어가서, 아, 구멍의 깊이를, 바꾸셨습니다. 바꿨는데, 보이시죠? 안 보이시겠구나, 지금. 저기 모양이 약간 이제 바뀐 걸볼수 있네요. 자, 그리고 마침 하면 벌써 센터하고 드릴도 다 뚫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무슨 골뱅이. 작업을? 골뱅이. 야, 소주 생각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골뱅이도 들어가 보면 이전에 작업하셨던 분이 이렇게 그툴 공구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좌측에 이렇게 템플릿에서 떠요. 그냥 그것만 더블 클릭해서 기계에 뭐가 들어있네? 그러면 더블 클릭해 가지고 쓰면 그냥 끝이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도 밥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밥을 좋은 하기 말씀. 위해선, 야, 밥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경력이 필요 없어요. 이전에 엄마가 미리 다 해놓은 거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 이제 윤곽선이라는 걸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가셨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경사로만 조금 이제 바꾸시려고 하네요. 자, 경사로를 1회전 했을 때 5mm로 딱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나 봐요. 아니까 바꾸겠죠. 자, 모르면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다음에 이제 목깎이까지. 야, 지금 여러 개의 목깎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선택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다 선택됐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공구 선택으로 가서 이미 공구가 여기도 등록이 돼 있으니까 가공 조건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 단 마침 하니까 끝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된 건가? 아, 조각도 해야 되는구나. 아, 문자 조각도 한번 들어가야 되네. 그죠? 이야, 또 조각하는 방법도 또다 이미 알고 계시네.
얘도 조건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냥 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음 다음 그죠? 마침하면 그냥 밥이 돼요 그냥. 그럼 맞아요. 퍼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미 엄마가 다 해놓은 거야 그냥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개만 딱 시뮬레이션 지금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인하고 외곽선 선택하면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뭐. 오, 그러게. 포켓도 하고 드릴도 뚫고 센터도 뚫고 야, 겁나게 빨리빨리 그냥 어우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게. 예. 다시 한 번. 야, 잘하시네요. 응? 야, 언제 이렇게 배우셨대? 응? 자, 이거 지금 현재 여기까지요. 오늘 딱 오전에 30분 교육받고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가공 조건이 있으니까 쉽네요. 그죠? 네. 예. 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샘플을 딱 뽑아보니까 작업이 돼. 이거 또 이거 이제 가공 시간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저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참 쉽고 편리한 가공용 캐드캠. 예. 작업 지시서를 눌렀어요. 누르니까 가공 시간에 대한 부분이 저기 나오네요, 그죠? 보니까 뭐 10분 얼마가 걸리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밑에 공구는 뭘 썼고 이런 부분이 쭉 작업 지시서 공정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이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NC 코드 한번 뽑아보세요. 다 됐으니까 NC 코드 뽑고 저장하면 되네요. 야, 쭉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 이제 레이아웃 이제 가서 이제 기계만 배우면 돌리시면 되겠네. 그죠? 야, 몸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이제 끄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서 하나가 샘플이 다 완성이 됐어. 내가 여러 개를 한 번에 하고 싶어요. 뭐, X로 뭐, 3개, 위로 2개, 해가 총 6개를 내가 한 번에 가공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러면 자, 요거는, 가공으로 가서 요게 보니, 다중 반복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복 작업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거기서 배열 복사를 하니까 이것도 이전에 이미 작업자가 했던 방식이 다 등록이 돼 있네. 세 개. 그죠? 그냥 뭐할게 없네.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야. 자, 우리가 어떻게 배열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살짝 옆으로 빼가지고, 밑에 거를 한번 찍어보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뜨죠, 그죠? 네. 여기서 순서를 위아래 끌어다 바꿀 수도 있고요. 다음에 그 위에 그룹 눌러보면, 그룹을 누르면 전체가 한 번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이렇게. 오, 이렇게 배열이 됐어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줘보세요. 제대로 했나? 이야. 자, 이렇게 하면 배열을 했으니까 공구가 하나로 촥 여러 개, 여섯 개를 갖다가 한 번에 1번 공구가 다 돌고, 다음에 2번 공구가 체인지돼서 또싹다 돌고,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이걸 특별하게 뭔가를 정한 것도 없는데, 우리 오늘 30분 듣고, 이렇게 따라 하는. 이야, 진짜 원신시. 참 쉽고 편리한 가공용 캐드캠이에요. 이야. 지금 요 정도까지 할수 있으면, 야, 이 더테크를 떠나셔도 될것 같은데. 강북 쪽으로 가나요? 현장에서 직접 찾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자,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가공을 굉장히 쉽고 빨리 배워서 현장에 적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하셨는데, 다른 뭐 퓨전이라든가 뭐 마켐이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배우신다 그러면, 야, 이거 어림없습니다. 이게 어림없어요. 다시 하던 일 해야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단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우리 레이 양이 스스로 혼자 여기까지 터득하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원시인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빡 그냥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도 좀 부탁드려요. 자, 어떻게 이거 하셨습니까? 야, 저희 회사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이바이.